캔디야 어때? 좋지? 응? 여기 어디야? 좋지? 응? 아이고 기분 좋아. 좋아 좋아 굉장히 좋아. 힐링하세요. 여기 한국에서는 찜질방을 가서 따뜻하고 좋았는데 여긴 찜질방이 없으니까 이렇게 야외에서 나무를 때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찜질방하고 비슷한 효과가 나요. 굉장히 따뜻하고 좋아요. 지금 6월 하순이죠? 6월 말 정도인데 낮에 엄청 더운데 더우면 더운 대로 불을 또 때우니까 좋네요. 와, 원적외선이 나오는지 엄청 따뜻하고 좋아요. 힐링하세요. 고양이들은 따뜻한 데를 좋아하니까 캔디가 좋아해요. 비비안도 있는데? 아, 좋다. 여기 이거는 레이크에 호수. 바다가 아니고. 호수인데 BC주 밴쿠버에서 1시간 거리? 여기 우리 비비안. 비비안 뭐해? 아이 착해라. 아이 착해라. 인사했어? 잘했어. 지금 저녁 8시 45분. 이렇게 화내요. 여기는 둘이 너무 좋다. 저는 이 동네도 좋아요. 시내보다도. 또 봐요. 길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와, 뜨뜻하고 좋아서 같이 하면 좋겠다. 불 이거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거 해보신 분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거 다 잘하죠? 여기 서양 사람들은 서바이벌 스킬, 캠핑 라이프를 좋아하니까 저는 캠핑은 아니고 잠깐 방문한 건데, 잠깐 온 건데 조금 이따 갈 거예요. 너무 뜨뜻하고 좋아요. 이런 큰 불을 언제나 보여드리겠습니까? 저쪽에 어떤 팀이 오른쪽에 큰 텐트를 가지고 왔는데 신나게 노네요. 동네에서는 떠들 수가 없으니까 저쪽에도 사람 지금 오고 있죠? 숲속에 또 가려졌다. 저기 사람 오고 있죠? 자, 네이처, 자연이 제일 좋아요. 모닥불 소리. 아, 이거 진짜로 보셔야 되는 따뜻한 거를 느껴야 되는데.
고양이가 즐기고 있으니 뭔 사람 대신. 캐나다 놀러 오시면 이런 야외에서 주위에 이런 나무 이런 거 많으니까 주워다가 물도 하고 강가에서나 호숫가 산에서 하면 큰일 나요. 잡혀가요. 이렇게 해보세요. 요즘 인공으로 벽난로 만드는데 그거 너무 나빠요. 이런 게 진짜로 좋지. 집 지을 때 벽난로 설치, 그 전기로 된 거 벽난로 설치하고 싶은 마음 하나 더 없고요. 잘 고장나요, 그게. 그래서 저도 자주는 이런 캠프파이어는 못하고 어쩌다가. 어, 매워. 매워서 꺼야 되겠어요. 또 봐요.